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장사무랑이 이재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며칠 전에 제가 공개한 전투 최강 반죽으로 면을 뽑아서 칼국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과 시식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럼 지금 작업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을 삶고 그 다음에 면을 끓여서 2분 30초만 삶고 그렇게 세팅해 가지고 몸에 올리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제가 장갑을 안 꼈습니다. 아침에 손도 깨끗하게 씻었고, 제가 이건 직접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장갑을 안 꼈습니다. 그 점, 저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투 최강 반죽으로 어저께 면 압착 과정으로 만들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것을 가지고 저 면기계로 카메라 각도를 약간 돌려서 제면기에서 제면을 면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제면기에서 면을 뽑았습니다. 면을 뽑았는데 이 면을 가지고 30초만 딱 삶아 보겠습니다. 자, 2분 30초 세팅을 했습니다. 2분 30초 동안 면을 삶지만은 2분 30초 안에 국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불을 두 개를 켜면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수와 면을 지금 섞는 과정입니다. 그 2분 동안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후추입니다. 경상도 말고 전부지. 김. 김포 들어가고요. 자, 장사무랑이가 만든 칼국수 양념. 다음에 대파 중종 설음. 당근 채 썰었습니다. 땡초 총총 썰어가지고 냉동고 안에 그 자루가 있어서 꺼내가 약간 살짝 높였습니다. 그럼 오징어, 바지락 조개입니다. 조개도 먼저 자숙을 시켜가지고 제가 다 뚝배기까지 얼어놨습니다. 그냥 들어가니까 모래도 보슬보슬하고 해당을 시켜가지고 그 삶아가 다 여러분, 통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영상으로 반죽이 잘 됐니, 뭐, 최강이니 이래도 직접 제가 시식하는 모습을 한번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시식이라 듣는 과정까지 제가 영상을 오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9초, 7초, 8초 남았습니다. 자, 2분 30초. 자, 면을 삶아서 그 밀가루 국물을 쫙 흔들어가지고 빼줘야 됩니다. 채에서. 자, 일단 그렇게 담으면은 면을 조금 젖어 줘가지고 충분해. 자, 부추를 올리고. 다음에 대파를 올립니다. 대파를 올리고. 당근 채 썰어서 팔팔 끓는 물에 1분만 데치습니다. 올리고. 자, 요건 땡초입니다. 땡초를 조금 올렸습니다. 땡초를 올리고. 자, 오징어. 오징어도 제가 삶아가지고 칼로 총총 썰어놨습니다. 1인분 양만 딱 이거 담았거든요. 또 녹으면 안 되니까. 오징어도 올리고. 자, 자숙된 바지락 조개. 자, 그리고 김가루도 좀 올리고. 자, 눈맛도 마시니까 맨 마지막에 그 장사노랑이 인셉에 양념 다리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항상 보기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깨도 뿌리고. 자, 여러분 직접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입시다. 자, 여기서 밀가루 반죽을 비누루팩에 담아 놓고 쫙 보면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양념, 대파, 채 썰고, 자, 자숙시킨 바지락, 땡초, 통깨. 자, 여기서 이래. 자, 자,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칼국수 매니아다가 보니까 칼국수를 이 업을 하기 전에 뭐 모임 가고 동기의 모임 가고 동창 모임 가면 우리 친구들이 국수집에 맨 소주 한잔 먹고 헤어질 때 꼭 저를 국수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칼국수집에 가 칼국수 한 그릇 사주고 또 자기 힘도 들어주고 이렇게 내가 칼국수 매니아인데 지금 이 면이 정말로 부드럽습니다. 조인하면서도 조리하면서 입에 들어가면 바로 새살 녹습니다. 우리가 한우 고기 한우 전문점에 가면 진짜 한우는 입에 착착 들어보고 녹는 그 맛입니다. 칼국수가 바로 이래 돼야 됩니다. 내 묵고도
어디가 한우산 세그릇 먹고 여기에 바지락 쪽에 그 다음에 오징어 뭐 해물하고서 비슷하지만 그런데 포인트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뭐라도 드려야 가지고 손님한테 내야 안 되겠습니다. 제가 뭐 광고선전하는 것처럼 뭐 홈쇼핑처럼 억지로 맛있다고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저도 이래 만들어가지고 영상 찍으면서도 너무 맛있고 마음이 묻어납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 구독자님들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드실 때 저 같은 마음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집에 와서는 뭐 여러 명 돌아도 어떤 면을 갖다가 5분 안에 빨리 드시고 나서 뭐 일상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면을 놔두고 대화를 가지고 면이 불어 터져가지고 다 못 묻힙니다. 그 점 딱 미리 기억해 주세요. 육수도 염도를 딱 팔로 딱 잡으면 딱 됩니다. 이 면에서 건져가지고 면에서 물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염도가 6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국물이 염도가 6에서 7, 5, 6, 7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짭다, 맵다, 뭐 싱겁다, 말이야. 금방 말한 그 육수 기법도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염도 8로 맞춰가지고 국수를 넣으면 염도가 낮아지니까 크게 맞춰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1단계로 부산지방에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목욕탕이고 헬스고 전부 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가볍게 한 1시간만 하고 내려와서 바로 칼국수 먹습니다. 너무 오늘도 운동을 오랜만에 하니까 무리가 갈까 싶어서 보통 양보다 한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했지만 시간이 한 1시간만 걸리게 돼요. 거의 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오늘도 활기차고 하고 면이 워낙 맛있어 나니까 면을 곱빼기 양을 했는데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고 있지만 그래야 저는 곱빼기지만 또 밥을 한 그릇 이어가지고 말아 군대에서 끝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군대를 못 하겠습니다. 뭐 며칠 굶은 사람이다 이래 또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맛이 부추도 싱싱한 부추도 잡아가지고 맛이 살리고 또 고기에도 당근이 들어가니 알록달록하고 파란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이 어울려져가지고 눈보기도 참 좋습니다. 그러고 웃다가 보면은 오징어를 갖다가 제가 조금만 했는데 가물에 국나듯이 오징어가 씹히는 맛이 나고 또 내가 보면은 그 바지락 맛조개를 한 10개 정도 이었습니다. 묵는 중간에 국수화가 난리가 들어가서 씹힙니다. 그때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고명 올리는데 절대 아깝게 생각하면 이 칼국수 장사가 실패합니다. 고명은 무조건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손님한테 등록 올려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밥을 엮고 말아먹는 법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